지금 닭갈비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고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0,000원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가워요 여러분, 뒤통수의 왕자 닭갈비입니다. 한 달 전에 제대한 제가 아는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을 이제 2년만에 만나는 건데 이 형한테 오늘 제가 밥을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몰래카메라 바로 전투식이야. 전투식이야 몰래카메라. 제가 이틀 전에 미리 주문한 전투식량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대한 2년 만에 만난 형한테 밥을 사준다고 군대 추억을 살릴 수 있게 이 전투식량을 주면 과연 어떤 반응이 보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일단 편의점부터 가자. 편의점 좀 들려야 돼. 아니 이건 군부식이냐고. 먹고 싶어? 고기 먹자. 저기 오지안이 집인데 거기 가자. 고기 내가 사왔거든. 아 이거 제가 나라어 때리는 줄 알았어. 쇠고기 이게 맛있다고 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한번 닭전식이야. 포카리 스웨트. 근데 이거 군대에서 진짜 먹어? 아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서바이벌 비스킷. 오늘 이거 먹어? 그 소고기 부안이랑 다음에 먹고. 우리 제가 이거 사는 거니까. 아 집에 간다.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PX 같은 데서 안 팔? 아 진짜 리필 냄새 난다. 아 어, 뭐야 리필 냄새. 아 맞아 건빵을 안 사왔네. 미안합니다. 건빵 줬으면 네 얼굴에 달렸어. 사오세요. 물 있어야 돼. 뭐 사올까? 물 사올게. 해줘요 해줘. 아 눈빛이다 눈빛. 아니 이게 먹은 거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 형은? 아 이렇게 한 석칼이라 변하는 거야? 지금 너 때문에 빡쳐서 잠깐 힘들어. 아 이제 흔들면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김병장.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되게 신기하네. 바로 먹는 비빔형 비빔장. 어때 군대에서 이거 한 번도 안 먹어? 아 꿀빨 근데 1인분이라고. 근데 이거 물 안 버려도 되나 봐. 어 그냥 안 버려도 돼. 오, 와일드한 남자. 아, 이거 참기름도 넣어야지. 참기름도 넣어야 돼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와, 근데 냄새 대박이다. 어머, 씨. 뭐, 냄새 미친? 어때? 얼마? 군대 맛이 생각나. 군식 생각나, 군식? 아, 저기요. 이걸로 드세요. 네, 간접히 비싼데. 오, 맛있어. 형, 이건 안 먹어봤어? 닭전식이야. 안 먹어봤어. 이거 완전 리필이랑 다르게. 와, 유통기한 2020년이야, 형. 원래 다 그래. 오오 이제 최고 제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